안녕하세요. 픽스공입니다. 오늘은 나뭇잎 마을의 천재 군사 나라 시카마루가 왜 많은 사랑을 받는 인기 캐릭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카마루는 나뭇잎 마을, 아니 나루토 세계관에서 가장 뛰어난 두뇌를 가진 닌자로 훗날 호카게가 된 나루토의 든든한 보좌관이 되는 캐릭입니다. 나루토 세계관에서 천재라는 수식어를 가진 캐릭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부분 전투에 특화된 재능을 가졌거나 술법의 개발, 연구 쪽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카마루는 전투 능력이나 술법에 대한 재능은 다소 부족하지만 그 부분을 충분히 메꿀 수준의 전략가로서의 재능을 타고났습니다. 시카마루는 하급 닌자 시절부터 IQ 200이라는 경이로운 수준의 지능을 보유했었으며 특히 통찰력, 분석력, 예측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수준으로 뛰어납니다. 하지만 시카마루에겐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하는데 그건 바로 엄청난 귀차니스트로 의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천재의 유형들은 재능이 있더라도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카마루는 모든 것을 귀찮아해 어린 나이임에도 멍하니 하늘 보는 것을 좋아했고 아카데미 시절엔 펜을 굴리는 것조차 귀찮아해 필기시험 중 잠을 자 시험을 망치는 일이 태반이었습니다. 쿠레나이가 하급닌자반을 편성할 때 본 시카마루의 성적이 당시 낙제생인 나루토와 비슷한 수준이라 언급했었습니다. 그야말로 게으른 천재의 표본이라 할 수 있지요. 그의 스승인 아스마 또한 호카게로서의 그릇은 충분한데 귀찮은 것을 싫어하는 성격 때문에 그 점을 매우 아쉬워했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재능에 그 귀차니즘이라는 성격 때문에 오히려 시카마루란 캐릭터의 매력이 더욱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 하네요. 못 믿어온 평소의 행실과는 반대로 전투에 돌입하면 상대를 당황시킬 수준의 엄청난 전투를 보여주니 말입니다. 물론 시카마루의 전투는 여타 캐릭터와 비교하면 화려하거나 역동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상대의 허를 찔러 당황시키는 재미가 있으며 승리를 얻어내는 방식도 다른 캐릭들이 압도적인 무력을 이용해 승리를 얻어내는가 하면 시카마루는 항상 기지를 발휘해 작은 힘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불가능할 것 같은 싸움에서 승리를 얻어내는 경우가 많아 더 묘한 재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카츠키 멤버 중 상대하기 가장 까다로운 불사신 시단의 비밀을 꿰뚫어보고 홀로 그를 쓰러뜨린 사건이 있지요. 그래서 팬들 중에는 시카마루 같은 전투 스타일을 더욱 선호하는 사람이 매우 많으며 실제로 인기도 매우 많습니다. 물론 시카마루의 인기는 전투 스타일, 천재적인 지략과 대조되는 귀차니즘의 매력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로는 인성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래 아이들과 마을의 어른들이 모두 나루토를 따돌리고 무시할 때 시카마루는 선입견을 갖지 않고 왜 사람들이 나루토를 따돌리는지 원초적인 근원을 궁금했고 나루토를 특별히 여기지는 않더라도 굳이 따돌리고 싶어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나루토를 위험에 빠뜨리고 이루카에게 모르는 척 잡아떼자 참지 못해 나서기도 했었지요. 거기에 나루토뿐만이 아니라 초지도 어린 시절 뚱뚱하고 둔하다는 이유로 또래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지만 그런 초지에게 시카마루는 먼저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카마루의 중급리자 승급 축하의 의미로 회식을 가졌을 때 아스마는 초지에게 먹지만 말고 수행 좀 하라 하고 이노가 다이어트해서 몸에 신경 좀 쓰라고 하자 시카마루는 초지에게 다가가 위로와 농담을 섞어 기죽은 초지의 기분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루토가 스승인 지라이아를 잃고 힘들어했을 때 시카마루는 나루토를 쿠레나이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 그녀의 임신 소식을 알리고 이젠 자신들의 처지가 어른들의 보호를 받는 입장에서 어른이 되어 지켜야 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나루토가 스스로 자각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무뚝뚝하고 냉정한 겉모습과는 대조적이게 내면의 따뜻함을 보유한 전형적인 츤데레 캐릭이라 할 수 있지요. 즉 부친을 닮은 인성, 차가운 외면과는 반대되는 따뜻한 내면의 소유자라는 매력이 존재해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자 영상에서도 언급한 얘기지만 잘생긴 캐릭은 어딜 가나 대우가 좋으며 시카마루도 꽤 잘생긴 편에 속합니다. 평소 귀찮아해서인지 아버지를 따라해서인지 아니면 나라의 쪽의 특성인지는 모르겠지만 머리를 묶고 다녀 부각되지 않았을 뿐 사실 이만하면 잘생긴 편이라 할 수 있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시카마루의 최대 매력은 인성의 연장선으로 책임감이라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카마루가 중급리자가 되자마자 맡은 임무는 소리마의 4인방에게서 마을을 탈주한 사스케를 탈환하는 것이었는데 사실상 시카마루가 맡긴 임무의 난이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거기에 마을의 주요 전력들 대부분이 임무로 마을 밖에 나가 있는 상황이었고 나름 우수한 인재들로 선출했지만 이제갓 아카데미를 졸업한 하급 인재들로 팀을 구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카마루는 당황하지 않고 천재적인 두뇌를 이용해 단시간에 최고의 포메이션을 짜내어 소대를 완벽하게 통솔했습니다. 사실 시카마루에게 있어 사스케는
딱히 친하지도 좋아하지도 않는 친구입니다. 하지만 같은 나뭇잎 마을의 닌자이며 동료라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걸고 그를 탈환하고자 했고, 소대장으로서 소대원들의 목숨을 짊어지는 입장이다 보니 시카마루는 평소에 귀차니즘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시종일관 엄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동료들이 중상을 입고 사스케 탈환 작전 임무까지 실패했지만, 시카마루는 진심으로 그 실패를 반성하고 결의를 다짐으로써 대장으로서의 높은 자질을 증명해냈습니다. 아카츠키 멤버 중 불사신 콤비인 히단과 카쿠지와의 싸움에서 아스마가 사망하게 되자 시카마루는 슬픔에 빠져 방황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스마로부터 뱃속의 아이를 부탁받은 시카마루는 정신을 차려 밤새도록 히단과 카쿠지를 쓰러뜨리기 위한 계획을 짜냈고, 결국 아스마에 대한 복수를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스마의 부탁대로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마을의 그 누구보다 임신한 쿠레나이를 지키고자 노력했고, 쿠레나이가 미라이란 딸을 낳자 미라이가 어엿한 닌자로 성장할 때까지 본인이 직접 스승이 되어주었습니다. 원래 시카마루의 장래희망이라곤 그저 닌자로서 적당히 돈 벌고 평범한 여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은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루토와 함께하면서 시카마루는 자신의 재능을 나루토를 위해 쓰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초지와 함께 유일하게 나루토와 친하게 지낸 시카마루였지만, 특별히 나루토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았는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나루토와 유대관계를 이어갈수록 나루토에 대한 소중함이 커져 다시는 과거 같은 경험을 겪게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카마루는 나루토와 함께 할 때마다 모두에게 없는 무언가를 나루토가 갖고 있다고 생각했고, 언젠가 나루토가 마을에 있어서 중요한 닌자가 될 것이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루토와 함께 할수록 나루토의 길을 자신도 함께 걸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4차 닌자 대전에서 나루토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모두를 지키면서 적에게 대항하는 모습을 본 시카마루는 나루토가 훗날 호카게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힘과 인망만 갖췄을 뿐 하시라마에게 토비라마라는 조력자가 있는 것과는 달리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카마루는 그러한 나루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줄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나루토의 곁을 지켜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것이 귀찮아 재능을 억누르고 평범하게 살려는 시카마루는 나루토로 인해 꿈을 바꿔 훗날 호카게 보좌관으로 활동하게 되어 동기들 중 가장 출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 혹은 시청자분들은 어떤 이유로 시카마루를 좋아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하니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